앞돌리기 짧게 쓰리 쿠션으로 득점하는 배치입니다.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이 배치는요, 초구를 득점한 후 또는 뒤돌리기를 포지션 생각하면서 잘 쳤는데 운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조금 애매한 배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배치인데요. 플러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쉽게 계산하면 수구수 60, 그리고 코너를 향해서 치면 플러스 10이 되니까 3쿠션째 70으로 들어오면서 득점이 되는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끌어쳐서 코너로 정확히 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코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당점과 회전 조절을 통해서 코너 앞에서 원쿠션이 형성되도록 치는 것이 좋습니다. 원쿠션의 목표 지점을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득점 확률이 애초부터 달라질 수 있는 경우를 하겠습니다. 이때 너무 얇게 치면 도중에 키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하단 당점으로 끌리는 성질을 이용하되 1/2에 가까운 두께로 치는 것이 키스도 피하고 후구도 좋아지는 공략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